27페이지 준비됐나요? 자, 주택법상 여러 가지 용어의 뜻과 관련해서 227조 보면 국민주택, 민주주택 나오는데 이 뜻은 아주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먼저 민주주택 뜻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민영주택은 뜻이 국민주택이 아니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뭐라고?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민영주택 뜻이니까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알면 되겠죠?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뜻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판하는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에요. 왜 군택은 첫째,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공사, 지방사 이런 공공사업체가 이렇게 건설한 주택인데요. 건설한 주택인데 이게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일 수도 있어요. 건설한 주택 중 반드시 이거야 돼요.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이게 중요해. 그러면 군택 규모 이하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수도권은 또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있다. 비수도권, 도시역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비의 수도권 중 도시역이 있다. 이두 가지 지역에서는 단독택은 한 집을 1호, 공동택은 한 집을 1세대라고 그래. 1호당 또 1세대당 1호당,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를 말하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이게 중요해. 알겠죠?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뭐 읍내가 있다, 읍지역이 있다, 면적이 있다. 거기서도 무조건 얼마 이하야 군택이 될수 있냐? 85. 근데 비수도권 중, 여기 봐보세요. 전 국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이라고는 서울, 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많은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하면 바로 나머지 지역을 말하죠. 그래 이때 비수도권 중 도시역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를 군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도권도 아니고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시골 읍면지역. 읍면지역은 최대 얼마까지를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냐? 100제곱미터 이하.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됐다 하니까 하나 물어보죠.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서 건설한 주택인데 주거 전용면적이 바로 그 지역 수도권인데 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 보니까 저 연천군 뭐 읍지겠다 면적겠다. 근데 주거 전용면적 보니까 100조부터 했다. 이건 군택이 될까 안 될까? 이제 금방 누가 답을 말했는데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돼. 자 수도권 무조건 얼마 이하만 된다고 할까요? 85제곱미터요. 수도권은 무조건 얼마다고요? 85. 꼭 알아주세요. 수도권의 읍면적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수도권 얼마다고요? 85. 알겠죠? 이거 이해해 두시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이 도시역도 무조건 얼마다고? 85. 비수도권형 도시 아닌 읍면적 얼마를 인정한다고? 100. 이걸 이해하시고 두 번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을 지원받았어. 그리고 주택도시 기금이란 게 있는데 주택도시 기금이란 자금이 있어요. 이걸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 동그라미, 계량 동그라미 그런 주택인데 가서 보니까 단독택이다. 가서 보니까 공동택이다. 그럴 때 1호당,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군택이란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호 1상 주거 전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박스. 단독택은 단독택의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는데 단독택의 바닥면적에서 빼는 게 있어요. 뭐냐?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은 취합니다. 다만 이 거실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실이라면 그것은 단독택 주거 전용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중에. 그리고 공동택은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용 부분은 주거 전용면적에 제외됩니다. 봐두시고
4번. 이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주택법상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로 없는 서민들 큰 면적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사업 주택에 야, 75%까지 건설해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몇 분까지요? 75%까지 군택 규모를 좀 건설해봐.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와 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만든 주택조합을 그 결선에서 조합대 만들 때에는 바로 군택 규모로 100%까지 건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운주택이란 말 나오죠? 추운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그 부속도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이 추운주택은 종류가 중요하지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래. 다, 기, 노, 오.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꽝. 다중생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들이 있다. 이 다중생활설은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공부했죠.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입니다. 2, 3의 숙박습니다. 라고 공부했는데 둘 다 주택보로 넘으면 준주택이다. 이렇게 하셔. 됐나요? 알아두시고 아주 중요해. 다기노호 다기노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 바로 도시형 생활택 나와있죠. 이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써놓으세요. 도시형 생활택이 되면은 이것은 그걸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체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에 살고 있는 나홀로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도입된 주택으로서 초소형 주택도 건설 분양을 허용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이거죠.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 일단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거. 그 다음에 각 세대당 주거철면 국민택 규모 이하로 만들 거. 국민택 규모.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 국민택 규모. 그 다음에 도시에다 건설할 거.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되죠. 그래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나서 모양새는 단지 조성해서 거기다 열택을 건설할 수 있는데 그걸 단지 열택. 단지 조성해가지고 거기다 다세대를 건설할 수 있는데 그걸 단정 다세대. 그런데 단지형 연립 단정 다세대를 건설할 때는 바로 주택으로 건축물의 심의가 있어서 몇 층까지 건설하도 인센티브 주냐? 5층까지 알아주시고 그래 이것은 별로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별로 건설을 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원룸택이 많이 건설 공급되는데요. 원룸택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잘 나오죠. 이 원택은 네 가지 조건을 꼭 갖춰야 돼. 각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50m 이하야 된다. 이거 먼저 딱 암기해야 돼. 이거 50m를 초과하면 절대 도시형 생활택 입증인 원택은 절대 될 수 없다. 각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50m 이하고 그다음에 각 세대당 모양새는 바로 욕실 부엌을 꼭 설치해서 제공을 하고 각 세대 모양새인즉 욕실 부엌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을 한데 그 전용 면적이 30m 이상이면 두 개 공간을 해도 된다. 미만이 한개 공간으로 구성한다. 각 세대는 지하철에다 절대 설치해서 안 된다. 이런 요건을 맞춰가지고 300세 미만으로 군택 규모 이하인 아까 50점대로 하고 도시에다 건설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하게 될 때는 이 도시형 생활택은 이 단정 옆에 단정 다세택을 건설할 때 함께 건설은 못해요. 못해. 그리고 이 원택을 건설하게 될 때에는요.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의 건축물에다가 이 도시형 생활택과 그 밖의 주택을 원래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준 주거지이고 상업지역일 때는 외해를 인정해 주죠. 바로 함께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부대 복리 간선시설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두세요. 자, 이 복리스라고 부대스를 꼭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얻어서 공동체 건설 분양하게 되는 사업주체는요, 이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할 때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부대시설을 꼭 설치 제공하고 주민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이익, 건강의 이익을 얻게 되는 시설 봉인서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이 부대시설하고 봉인서 뜻을 참고하시고 종류를 이제 암기하는 시험 공부의 종류. 부대시설은 뭐뭐 있는가? 최소한도 다섯 개 암기. 주택단지 안에 일단 안의 도로다. 안의 밖의 도로가 아니라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있고 안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쭉 담장 이런 게 있고, 경비실 이 정도 받으세요. 뭐 건축서면은 별로 안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봉설도 다섯 개 암기. 여기에 살게 되는 친구 중 어린이가 이용하면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설, 어린이노터, 더크면 유치원, 그 다음에 더크면 경로당을 가서 노래하죠. 그리고 남녀노소 열심히 운동해야 건강하죠. 주민 운동시설. 그 다음에 여안의 수퍼 같은 것들을 클린 생활시설이라고 해요. 클린 생활시설. 이 다섯 개는 달달달 암기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9번 보죠. 자, 9번에 그 주택단지 나오죠.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거, 하나의 주택단지가 특정되면 그것도 하나의 대지면적으로 간주해서 바로 그 대지면적 대비 건폐율을 건축해서 나갑니다. 적용해서 건축합니다. 그때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서는 안 되고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한 시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땅과 이 땅은 절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시설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냥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정류도로. 그런데 문제는 일반 도로죠.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이상이 바로 설치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든가 20m.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다. 1, 2, 20. 그래, 도시계획 A종도로는, A종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 확정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가? 8m.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해. 애정을 느꼈다 하면 팔로 안아주라고 그랬죠. 1담이 2라고 그랬죠. 이 수치가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공고와 공고 구분 기준. 아까 했어. 몇 세대 이상인 단지는 공고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하는가? 600세대 이상. 각각 공고폭은 6m 이상 띈데 각각 공고마다 몇 세대 이상 배치해야 되는가? 300세대 이상.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2번 꼭 알아주셔야 돼요. 몇 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600세대 이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공공택지가 나있죠. 공공택지라는 것은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사업에 따라 2-1이 있기 때문에 10개가 되겠는데 10개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지 체크. 공동택 건설률을 말합니다. 이 공공택지에서 공동택지를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그때 9가지, 10가지 공공사업이 있죠. 1. 주택법상 국정의 군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용사업한다. 이것도 공공사업이고 택지발사업, 그 다음 밑에 가면 혁신도시사업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혁신도시사업, 그 다음에 저기 특히 2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그 다음에 4번 산업단지 개발사업,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사업, 그 다음에 5번 특히 중요 바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지전공인 공공사업 시행자 시행을 하고 수용상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서 만든 택지가 있다면 이것도 공공택지가 될 수가 있다. 이거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세대분양 공동택지 올해 꼭 시험에 나오는데 세대분양 공동택지 올해 반드시 출제되므로 중요표에서 두 가로 나눠서 이해해 두십시오. 애당초 신규로 이 건설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최초로 신규 건설에 나갈 수도 있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종종 것을, 종종 공동주택을 법에 맞는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세대금융. 이때 세대금융 공동주택 뜻은 이렇습니다. 이 셋째 앞에가 1이 숨어 있거든. 그래, 공동주택에 101동 101호 집이 있다. 101동 101호 집이 있다면 이것은 몇 세대라고 할까? 한 세대라 하죠. 한 세대는 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몇 개 인정될까요? 소유권은 한 개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이걸 건설해서 분양하려는 사업체가요, 설계할 때에 이 전용 면적이 60평이라 합시다. 가정합시다. 6평씩 쪼개면 10개로 쪼개질 거예요. 10개. 쪼갰다 합시다. 구분해서. 이걸 한 세대를 이렇게 이 세대금융 할 때 셋째 앞에 이리 숨어 있어. 한 세대를 구분한 공동태란 말이에요. 네? 한 세대를 구분한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하는데, 이때 바로 이 공동택 주택 내부를 이렇게 공간 여러 개로 쪼갰다 하더라도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에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쪼개서 소유권 하나 주고 소유권 하나 이렇게 할 수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없는 주택이다 이게. 여기다 포인트 딱 중입해 놓고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어요. 이때 이걸 신규로 건설 분양된 것을 뭐 갑이라는 사람이 60평짜리 하나 분양받았는데 5억에 분양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 살고 여기에 10개로 쪼갰다면 9명 세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세대 구분형 공동택 하는 것이죠. 그래, 이 공동택 주택 내부의 공간을 구분해서 각각 여러 자들이 세입자 와서 살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인데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고, 이런 세대분형 공동택을 바로 건설에 나갈 때는 이런 요건을 맞춰서 건설해야 됩니다. 자, 첫째, 각각 여기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게 되면 독립적으로 주인장만의 눈치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관 꼭 만들어줄 거, 부엌, 욕실 꼭 만들어줄 거. 보고 계시죠? 그거 꼭 설치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갑이 세입자 다 보내버리고 혼자 또 살 경우도 가정해서 언제든지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연결문을 설치해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언제든지 내부 변경이 용이토록 경량 구조 경계부를 만들어야 돼. 언제든지 내부 변경이 용이토록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과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대분형 공동택 이렇게 애당초 건설을 하려고 한다. 이런 모양새의 주택을 모 사업체가 건설을 하려고 할 때에, 건설하려고 할 때에 이 단지에 900세대를 건설한다 합시다. 900세대를 건설하게 된다면 전체 세대수를 이렇게 세대분형 공동택 만들 수 없고 900세대를, 그러면 900세대를 각각 세대마다 10개로 쪼개버렸다. 그러면 10명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어때요? 세입자마다 주차장 확보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차 한 대서 몰고 들어오면 한 대서 필요하니까 한 대서 주차할 수. 그래서 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가 있으니까 9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장인 단지일 때는 900세대 다 인정하지 않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까지만 세대분형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합니다. 900세대 중 300세대까지만 이렇게 하고 600세대 못한다. 이걸 3분의 1을 넘지 말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대분형 공동택의 주거 전용면적 합이 이 안에 들어설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 역시 3분의 1을 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하세요. 3분의 1 넘지 말라. 3분의 1 넘지 말라.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지를 최초로 건설하게 될 때 사업체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부대설 봉쇄했잖아요. 이 세대수가 몇 세대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까 그런 것들은 규모가 결정나는데요. 우리 주택건설 기준한 기준에 따라서 어린이터 크기가 결정나고 경로당 크기가 결정나요. 그때 이 세대분형 공동택의 경우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처리할 때에는 여러 개로 구분됐다 하더라도 한 세대로 계산한다. 몇 세대로? 하나의 세대로 계산을 처리합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신규 건설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걸 또 인정하게 됐어요. 기존 공동택을 세대분형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어. 과거에 20, 30년 전에 60평짜리 하나 분양받았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얘들이
쩔쩔쩔해서 네 명 있었고 부인까지 있어 여섯 가족 있어가지고는 큰 평수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 응? 그런데 애들 다 독립시켜서 결혼시켜버리고 부인도 안 계시네요. 왜 안 계시냐 물어봤더니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한 분은 바람피워가지고 가버렸다고 그래. 그래서 안 계신다고. 그래서 혼자 살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다. 근데 경제력을 잃어버렸어. 애들이 용도 안 줘. 오, 방은 큰 집은 있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했습니다. 이걸 좀 기존 것을 세대분용 공동도 좀 설치 좀 해. 나가도록 허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이게 맞는 거 중에.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게 그 아까 할아버지가 지금 평이라만 써서 60평에서 아파트 살고 있어. 그때게 60평짜리 이렇게 있다면, 60평짜리 있다면 출입문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파트 출입문 있잖아요. 여기 60평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방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방이 하나 있고, 방이 네 개 있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입구 쪽에는 세입자 분리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세대 만들어서 세 나눠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합산해서 두 세대까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기존 주택까지 해서 2세대까지 만들어져서 설치해서 운영할 허용하겠습니다라고 이번에 엊그저께는 좀 그렇고 얼마 안 됐어 이게. 알겠죠? 올해 이게 개정됐으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때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바로 리모델링 허가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때 몇 세대까지만 설치를 가능케 한다고 그래. 기존 주택까지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해서 두 개. 자기가 살 집 빼고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세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알겠죠?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지금 아파트 세대가 산다고 하죠. 이거 할아버지 살고 있는데 자꾸 간섭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차라리 저 원룸 가서 살지. 다가구택에.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되니까 아예 설치할 때는 여기 부엌도 하나 만들어주고 욕실 두고 방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독립된 출입문을 만들어 줘버리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아파트 입구가 어때요? 조그만하잖아요. 그거 갖고 둘로 쪼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옆을 공사해서 터버리면 돼요. 공사할 때 쉽진 않지만. 알겠나요? 그거 꼭 알았어요. 그래 독립된 출입문을 꼭 만들어줘야 돼. 이게 중요해. 독립된 구분된 출입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해. 그러려면 공사가 좀 들어갈 겁니다. 쉽진 않아요. 그래 이거 몇 세대 가면 설치할 수 있다고요? 기존 주택까지 해서 두 세대 이게 꼭 아셔야 될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설치할 때 그래 설치. 설치할 때. 그리고 꼭 구분된 출입문 만들어줄 거 그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기존 주택을 이렇게 하는데 종전주택을 하는데 이 단지 지금 900세대가 이미 20, 30년에 분양된 공동주택을 합시다. 그때 900세대 다 이렇게 세대분용 공동주택으로 설치를 허용해버리면 원래 900세대 있기 때문에 각 세대당 승용차 한 대 있었다고 하지만 900세대가 주차 있었는데 하나씩 또 만들면 세입자가 또 900명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용차 또 900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단지가. 그래서 우리 법은 야 세대 구분형 공동토로 기존 공동토 설치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하겠다. 그 안에 전체 세대 수가 900세대면 900세대 중 10분의 1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얼마? 10분의 1이면 몇 세대 하면 끝이요? 90세대. 90세대 하면 끝이죠? 그러면 이제 남을 못하는 거예요. 810세대는. 이해 돼요? 먼저 한 사람이 임자겠죠? 전체 세대는 그런데요. 근데 또 봐봐. 900세대 했던 단위는 90세대까지는 할 수 있겠네. 근데 90세대도요. 101동부터 이 단지에 110동까지 있었다고 가정해봐. 한 동에 90세대가 있었어. 그래서 10동이 있었는데 900세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동에 모자가 하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 설치하니까 따라서 쭉 해버렸다. 90세대가. 나머지는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 또 101동이다면 101동의 주관경 엄청 열악해져. 맨 세입자는 들락날락하고 기분 나쁘라 할 거예요. 그리고 공사할 때 잘못하면 금이 가고 난리 날 것인데 건물이 어장창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각 동에서는요. 그 동에 전체 세대수의 그 동 101동이 있다면 101동이 90세대면 90세대 다 안 돼. 3분의 1까지만. 동별로는 얼마까지 허용한다? 3분의 1. 90세대의 3분의 1 얼마예요? 30세대. 이해 돼요? 이걸 꼭 알아서 암기야 돼 암기. 방법이 없어. 새로 설치할 때는 두 세대까지만 된다. 그리고 전체 세대 수대의 10분의 1만 된다. 각 동은 3분의 1만 된다. 따당 따당.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어두시고
뭐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충족해야 이거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시면, 230.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아주 중요해요. 그따 써놔. 주택법상 리모델링입니다. 이 리모델링도 건축법에서도 나왔고요. 주택법에서 나온대요.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보았다고? 주택법. 근데 이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요, 달라요. 이런 건축물이, 이런 건축물, 건축법상 적용대상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이란. 건축물은 용도가 29가지나 있어. 그런 건축물을 리모델링 한다. 그때 그 기존 건축물의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리, 증, 대, 개 이렇게 암기했어. 건축법상 리모델링 그래요.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세 가지 행위를 내포하고 있어. 뭐뭐? 대수선, 증축, 개축. 알겠나요? 근데 주택법으로 넘어와서는 달라져요. 주택법은 이 주택만 그 적용 대상이 되고 주택도 아까 두 가지 했죠. 단독과 공동. 이때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하셔요. 무엇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자기가 알아서 고쳤으면 돼요. 이때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한다. 그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행위를 말해요. 크게 고쳐 쓰는 대순하고 그리고 확장공사에서 쓰는 증축만 의미합니다. 그래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순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세요. 증축. 알겠죠? 이때 이 공동택의 경우는 자 이제 신규로 건설해서 공급했다 합시다. 그랬던 거 오늘 사용공사 받고 오늘 사용 내일 리모델링공사 하자. 이 주택법상 보세요. 리모델링을 한다 그 말은 공사한단 말이 공사. 공사할 때 그냥 하겠어 허가 받겠어요? 허가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봐봐요. 아까 여기 보세요. 주택법상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하면 앞에 누가 숨어 있다고 했어?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동택이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세종 특별자치장, 제도시는 제주 특별자치도사, 욕지 8도면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서울특별시 6등하시면 자치구청한테 가서 허가 받는 거야. 허가. 뭐 받는다고? 허가. 허가를 받아야 리모델링공사 진행되는데요. 이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크게 고치는 대수선과 증축으로서 이것은 경관수가 우리 법에 규정돼야 이 정도 지나고 나서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 대수선은 10년 지나야 돼. 그따 쓰나. 10년 경과해야 되고 증축은 거기 써졌어. 몇 년? 15년 경과해야 돼. 경과. 15년. 근데 이 증축 경우는 여기 조례에서 시도 조례에서 15년에서 20년 미만을 보면서 따로 정하였으면 그 경관수가 차야 증축인 리모델링은 허가받아 할 수 있어요. 가로 안에. 보고 계셔요? 이제 20년 지났다. 그때는 밑동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도 가능해. 20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재건축 가능하다고? 20년. 그래? 근데 그 이전에 뜯어고쳐 쓰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개축은 안 들어가. 무엇은 안 들어간다고? 개축 안 들어가고 대수선과 증축만 들어갑니다. 이때 증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기존 공동택을 15년에 분양받았는데 옆으로 더 주거 전용을 확장공사는 수평 증축도 가는데 종전 전용 면적 대비 10분의 얼마까지 가느냐? 바로 30% 이내까지. 100분의 30. 그 말은 30%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종전에 15년에 분양받을 때에 전용 면적 100점부터 했다 그러면 130점까지 주거 전용 확장공사에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전에 15년에 분양받았던 전용 면적이 85점부터 미만이다 그러면 100분의 40, 40분까지 더 확장공사 할 수 있어. 받으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이 공용 부분은 즉 뭐 경로당 같은 거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증축해도 됩니다. 근데 왜? 자, 이때 세대 금융 공동택 가능해.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가능해요. 얼마까지만요? 종료 세대수가 그 단위 100세대 됐다 그러면 15개까지만 더 늘릴 수 있고 1000세대면 150세대까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수직 증축도 가능하다. 이제 이게 키포인트예요. 기존에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층까지 더 올려도 되냐? 2개층까지 최고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15층짜리 이상했다. 15층 이상했다. 그러면 3개층까지도 올려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수치 암기. 됐죠? 자, 이 정도는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증축인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싶다. 증축인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바로 미리 안전진단을 거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보니까 이게 15년이 지나서 문제가 있다. 재건축하면 붕괴될 수가 있다. 그때는 바로 리모델링 중 증축을 인정하지 않고 재건축 사업으로 나가야 돼. 뭔 사업으로? 재건축.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무슨 법에 그 절차가 규정되냐면은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정비법에 따라 바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 정비법에 따라 또 시정수 등한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거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4보면 아까 리모델링을 진행하려면 무엇 받으라고 할까요? 허가 받으라고 했죠. 허가 받기 위해서는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바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시냐. 이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세 가지 있어요. 한 장 넘어봐요. 한 장 넘어가면은 234페이지 박스 봐봐요. 공동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에서 가나 다가 나올 거래요. 찾았나요? 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이 단지에 살고 있는 공동 소유자가 만든 조직이 입주자 대표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약자로 입대를 합시다. 입대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데 입대에서 추진할 때는 공동택 소유자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전원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동택 안에 여기 소유자를 입주를 하고 세대로 살고 있는 사용자, 소장을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처라고 그래. 이렇게 입주자, 사용자, 관리처가 연대해서 같이 추진하게 될 때도 여기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전체. 전체 동의가 필요해. 아까 여기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체크해. 그러나 중요하니까 체크해. 그런데 여기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주택자를 결성해서 조합책에서 추진할 수도 있어요. 이때 조합책에서 추진할 때는요, 일단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서 신청해서 인가 받고 조합 만든대요. 이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 증명서 됩니다. 뭘 낸다고요? 결의 증명서를 내거든요. 그때 얼마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면 되냐면은 바로 거기 이렇게 가면 그 수치가 나온대. 수치가 나오는데 230 6페이지요? 제일 위에 그러네. 236페이지 제일 위에 그 앞페이지 한번 제목 봐보세요. 앞으로 가서 235페이지 4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다음 것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소 구청장에게 내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돼. 이걸 설립인가 받으면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이 결의증서를 내야 됩니다. 이 결의증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1번 주택단지가 10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10동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의 계류와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가반수 계류가 있음을 입증하면 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한다 2번 한 동만 리모델링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의 계류가 있음을 입증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내면 관할 시장수 구청장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줘요. 인가를 받았네요. 그러면 조합이 만들어졌죠. 밑에 손 봐봐.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그 조합 결의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또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 소유및 관련 법률을 준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파는 자 보낼 수 있어. 네, 쫓아버릴 수 있어. 팔고 나가라 이렇게. 자, 반대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다시 앞으로 와봐요. 아까 그 자리로. 234페이지. 자,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비 반대파들 매도 청구서 보냈습니다. 찬성파 남았네요. 그래 이제 찬성파를 위주로 해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고자 리모델링 허가를 시장수구청에 신청하려고 그래. 그때는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냐. 그 수치가 나요. 나와봐. 리모델링 주택자비 조합으로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각 얼마? 이 수치 어마어마중요.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구분사 의결권은 각 50% 동의를 받아서 내면 된다. 한동만 리모델링하고자 그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었다면 그때는 그 동의 구분사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를 얻어서 내면 된다. 아까 결의하고 동의는 달라요. 결의는 아까 3분의 2가 나왔었지만 여기는 75 이렇게 나와있죠. 그건 아까 가반수가 나왔고 여기는 75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짝지기를 잘 해두십시오. 자, 그렇게 동의서 확보해서 내면 리모델링 허가 받아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232페이지 하단부에 있었던 거예요. 하단부. 그리고 233페이지 5번 보죠. 공동택 리모델링했다는 특례에서 기억력 이것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거 보면 자 기억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하여 공사가 다 끝났어. 공사가 끝나보면 어떤 집은 전유분이 늘어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줄어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전유분이. 그랬다 하지만 대지사유권은 변한 걸로 본다 변하지 않는 걸 본다? 변하지 않는 걸 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기 전과 끝난 후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대지사유권 동남체 니은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하여 일부 공용부분 면적을 전유부분을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라도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 면적은 변한 걸로 본다 변하지 않냐 본다 공용부분에 따라 넘쳐요. 그래 대지 사용권도 공용도 변하지 않냐 걸 봅니다. 디귿 이런 대지 사용권과 해당 공용부분 면적에 관해서는 소유자가 집합 건물법을 가지고 규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규약에서 정한 바에 규약으로 따르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손을 봐보세요. 손을 보면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업자에게 공사 맡기고자 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공자로 거기 세 번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특자분 조합총회로서 또 토지소유 전원등을 받은 입주자 대표 측에서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에서 하나 바로 시공으로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는데 이때 시공자 선정 방법이 나오죠. 국장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라. 다만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바로 이해상 경쟁 입찰 부채점이 유찰됐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외해도 인정되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쟁 입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권자는 시정수 구청장에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될 때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도로 폭이 좁아가지고 차량 증가수에 따른 그 지체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관할 행정청에서 미리 강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꼭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꼭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몇 년을 미리 내다보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서 하는가? 10년.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가? 5년. 이걸 수립하는 절차상 주민 공남 지방의 의견 청취한데 주민 공남은 14일 보장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30일의 의견 제시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밑에 별표가 나올 거요. 밑에 리모델링 아까 그 위에 있는 동의 75뭐 보고 싶 그때 동의서 받으러 다닐 때 동의서 줬어요.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자 입주자 대표가 시장수 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다 체크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동의를 취할 수 있다 이거.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아까 했으니까 참고로 꼭 보시고 주택조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하지 못했던 주택법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국토개법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했던 파트 표시해 놓고 마무리 짓죠. 다음 주에 이 주택법 1시간이라든가 1시간 반하고 남은 국토개법을 이제 갑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